오늘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종목들도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혜수 차장과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종목 어떻게 준비해 주셨을까요? 오늘은 현대건설과 SK팜, SK와 루닛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종목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현대건설 말씀드리겠는데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국내 사업보다 해외 사업의 노출도가 많은 만큼 해외 수주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이에 따른 그 매출 성장과 영업이익 성장에 돋보였던 2분기 실적이었는데요. 이렇게 해외 부분 성장은 하반기와 내년에도 꾸준히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으면서 최근에 국내 건설 업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해외 사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 현대건설 같은 경우 오히려 높은 그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나타날 수 있는 해외 사업부 성장이 돋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동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만 하더라도 우선 해외 수주가 작년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해외 부분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6% 급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중동 쪽에 관련된 수주가 꾸준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올해와 내년 해외 관련된 수주가 높게 나타날 것이 주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SK를 말씀드리겠는데요. SK 같은 경우 역시 2분기 시장의 컨센서스를 크게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회사채 실적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면서 SK의 실적 역시 후실적을 발표한 것으로 2분기 실적을 통해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동사의 그 비상장 자회사들, 특히 첨단 소재 관련된 자회사들의 성장세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 이에 따라서 SK 역시 올해와 내년까지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그 실적 대비 여전히 가격 매치가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에 있다는 점도 매력적인 측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주주 환원 정책을 계속해서 강화시키는 건 역시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황혜수 차장이었습니다.